육바람일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참나 안주 하시는 거, 참나 안주해서 즐기시는 걸또못 즐기시고, 양심에 자꾸 부담 가지실까 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양심 잘안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니, 나 말고 주변 분들 보세요. 바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뀔 것 같으세요? 날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참나 안다고 바뀔 것 같으세요? 참나 안다고 이제 자랑까지 할 걸요, 여러분한테? 나 참나 각성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똑같이 대한다면? 사람 바뀐다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바라밀 쪽은요, 할 놈은 알아서 하고요. 안할 놈은 죽어도 안 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게 영성지능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쉽게 하고 누구는 더럽게 어려워요. 그게 잘안 돼요. 그럼 이걸 고쳐서 하게 만들겠다는 게한 생에 얼마나 성취할 수 있을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나박성은 누구나 할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 할수 있어요. 소시오패스도 할수 있어요. 몰라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문제시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성령 받는다니까. 아니, 죄 지었어도 믿으면, 죄 지었어도 몰라 하면 받죠. 아니, 죄 지은 자는 성령 없겠어요? 죄 지은 자는 참나가 없겠어요? 죄 지은 자도 몰라 하면, 모른다 하면 참나 만나겠죠. 기독교에서 제일 문제시 되는 게 그런 거죠. 막 살았는데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죠. 몰라. 거기서 믿음이 몰라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자신을 내려놨다면 참나 만나겠죠. 성령 만나겠죠. 단, 그렇게 성령 만나고 나면 기본값이 바뀌었으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쪽으로 나아가겠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참회가 일어나고 자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따르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성령 만나고 그 이후의 문제예요. 인간이 변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못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힘 받아서 겨우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나를 계속 만나야 되는 이유가 참나를 안 만나고 내가 양심 먼저 따지고 있으면 바리새파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양심을 하려고 하게 돼요. 생으로. 이게 안 돼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랬던 건데. 그렇죠?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인류가 문제를 못 풀었고. 예수님도 와도 아, 안 돼, 안 돼. 성령 받을 때까지는 안 돼. 자기가 키운 제자들한테도 너네도 성령 받아야지 내말 이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 돌아댕기지 말라고.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말까지 했는데 예수마저도 그랬는데 자기가 직접 키운 제자들한테 누가 감히 성령 안 받고도 양심할 수 있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양심을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영역인 거예요. 하면 또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누구나 양심은 있으니까. 참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나 또 양심의 발현이 있어요. 동물들도 양심의 발현이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잘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요, 자기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꽤 고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나름은. 나름 몇십 평생을 그래도 좀잘 살아보려고 고민하면서 오신 분들은 내가 내린 그때 선택들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믿거든요.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양심적인 선택을 하셨겠죠, 지금까지. 그쵸? 그이 말도 맞기 때문에 양심에 대해서는 나도 좀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고요. 그게 참나 관점에서 원만한 양심이었냐, 이걸 안 따져보고 에고적 관점에서 내가 그 정도 했으면 꽤 기특하거든요, 내가 봐도. 그때 그거 안 먹고 남준 거, 그거 진짜 그거 하기 힘든 일이 했거든요, 내가. 그것도 양심의 발현은 맞아요. 부분적 양심의 발현이었지. 그래서 양심 공부를 꼭안 하고도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기 정말 쉬운 거고. 막상 잘하려면, 진짜 잘하려고 덤비면 진짜 어렵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왜냐면 양심 분석해보면 다 엉망이거든요. 아, 내가 뭘한 거야?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지나친 좌절이나 지나친 자만에 빠지기 쉬운 공부입니다. 근데 딱 해놓고 봤을 때 쉽게 안 되는 공부에 사람이 그러면 하는 짓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안 바뀌거든요. 지독이도 안 바뀌죠, 하는 짓이. 이런 거 보면 잘안 되는 거 확실하죠. 그래서 양심 공부는 이런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다가가야 될 공부예요. 쉽게 판단해서 될 공부가 아니고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은근히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참나 각성 안 하고는 못 밀고 나가요. 참나 안에서 양심을 잘하려고 해야 우리가 참나에 입각한 어떤 양심 성찰이 가능해지고, 양심의 실천이 가능해지죠. 이 부분이 아무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나각성 먼저 외치는 거예요. 인류가 거듭나려면 일단 참나 만나서 새 기본값이 작동해줘야지, 기본값 안 바뀌면 못 합니다. 기독교에서요, 유명한 막 이런 책들, 성화의 신비라든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성화에 있어서 고전들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해요. 기본값 안 바뀌면 답 없다.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는 절대 못 한다.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돼야만 가능하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본값 바뀌어야 가능하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그 양심이 그런 식으로 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고가 계산해서 하려고 했지. 저렇게 살아야 옳다니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서 그게 땡겨가지고 하고 싶어서 그걸 하게 되는데, 에고들은 부담 속에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왠지 저렇게 해야 될것 같으니까.